뭐 아쉬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영화는 그 영화 만드시는 분들의 생각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냥 근데 이 영화가 싸움의 기록을 담은 측면이 있어서 그 기록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싸웠던 우리 그 YTN 동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 기억들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그 생방송 피켓팅 투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못 받으면서 싸움을 초기에 막 진행하고 있을 때, 2008년 8월, 뭐 9월 이때쯤입니다. 싸움은 격렬해지는데 저희는 힘들고 내부는 균열되고 그 징계와 고소고발의 압박이 막 몰아쳐 오는데 보도는 잘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노조가 선택한 것이 YTN 생방송 스튜디오 뒤에 이제 앵커백이라고 하죠. 그 뒤에서 공정방송 피켓을 들고 생방송 도중에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고 사태 난 뒤에는 모든 앵커들이 생방송 진행을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이른바 블랙 투쟁을 했고요. 물론 뭐 취재 현장에서 낙하산 반대 배지 패용하고 취재 활동 벌이고 또 동료 타사의 동료 기자들이 함께 그 배지를 패용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블랙 투쟁이라는 진행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일이 YTN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정해서 SBS, MBC, KBS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상상이 잘안 되는 그런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YTN 경우에는 방송 화면에 늘그 로고가 박히지 않습니까? YTN이라는 로고 밑에 공정방송이라는 새로운 로고를 방송 중에 박는, 노출시키는 그런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외부로 알리고 싶은 그런 언론인들이 하는 싸움인데, 언론에 의해서 외면받고 있는 그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조금 그 당시에는 갑갑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